명동거리입니다. 중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 미주 등에서 온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Walk around yeah. and see some of the most famous places like the palace or tower. Just yeah. Seoul, yes. 지난 1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8%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에는 이제 빈 상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재작년 42%에서 21%, 올해는 1%대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요즘 외국 사람은 되게 많아요. 네, 관광객도 많이 있어요. 한국 과자 이런 건 되게 많이 샀어요. 하지만 식당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가게들은 정작 웃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물건을 대규모로 사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늘어나질 않았어요. 외국의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구매자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런데 장사 기대감에 공실은 줄고 임대료는 크게 뛰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던 가게가 300에 오른 게 300더 오르고 저희 관리비 50만 원. 어마어마하죠. 내놓은 데가 되게 많아. 예전처럼 중국의 거상들이 와갖고 사가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개인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POP 열풍을 타고 명동은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상인들의 시름은 되레 깊어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